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비가 많이 오고 또 바람도 많이 부네요. 예, 오늘은 비도 비지만 바람이 네. 너무 우상쾅해가지고 지금 I-5 타고 내려오다가 네. 차가 몇 번 흔들흔들었어요. 네, 네, 오늘 뭐 60마일의 강풍이 오후에 분다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셔야겠어요. 네. 그리고 뭐 저녁 8시까지 바람이 계속 분다 그러니까요. 예. 집안에 뭐 이렇게 날아갈 거 이런 거는 좀 잘 또 안으로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밑에 차 세울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진 부러져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무 전봇대들이 나무들이 많잖아요. 여기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나무가 이제 쓰러지면은 또 불도 나가니까 저희 방송국도 은근히 걱정은 돼요. 이 송신소가 불이 나가버리면 애청자 여러분들이 방송을 못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댁에서도 항상 그 비상식량 같은 거 좀 준비해 예.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제너레이터를 갖다가 발전기를 갖다 놓고 그거 아마 갖추신 건데. 분이 아마 저 네.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 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네. 불편하고요. 네. 그거 몇 번 쓴다고 사나 이러는 분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그것까지 갖춰 놓으면은 혹시나도 있는 그런 또 비상사태에 대비를 그렇죠. 할 수 있겠죠. 네. 자, 뭐 이 주택 시장 시월은 어떤지 한번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아직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뜨겁습니다. 네, 뭐 지금 9월달치를 아마 설명을 드릴 때도 지난달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에서는 그 수치를 갖고 뭐 10월달부터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놓은 곳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보면은 그 신규로 나오는 리스팅의 속도는 작년과 거의 똑같습니다. 금년이나 작년이나 내놓는 속도는 거의 똑같은데 네. 팔리는 그 이 거래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탈 리스팅이 작년 대비해서 23.1%가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네 채가 나와 있었으면 금년에 세 채가 나와 있다는 얘기니까 네. 팔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 이 숫자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군요. 이러다가는 정말 네 채에 한 채가 아니라 네 채에 두 채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이 현상이 이제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도 참 분분합니다만 네. 또 이제 잠시 뒤에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연 이제 12월 달에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네.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예. 그것이 어떻게 시장에 주택 시장에 미칠지 이런 것도 이제 이따가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네. 지금까지로 봐서는 주택 시장이 슬로우 다운될 기미는 잘 보이질 않고 있다 아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11월도 예. 이제 중순에 예. 접어 들었고 예. 이거는 뭐 누구의 뭐 한 사람의 감이 아닌 네. 예. 숫자가 좀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정확한 통계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향후의 예측도 거의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도 이렇게 많이 오고 이제 날씨도 어둑어둑해지고 밤도 길어지고 오는데 주택시장은 아직도 화랑이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보통은 10월 달에 많이 꺾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꺾어진다는 네. 표현이 조금 뭐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쉽게 와닿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주택시장에서 네. 조금 수요가 꺾어져야 정상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재로 봐서는요. 아니 나쁠 건 없잖아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이제 주택 시장이 건전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예전 같이 그냥 아무나 그 자격이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통해서 아무나 융자를 받아서 아무나 집을 네. 여러 채를 사서 투기 세력으로 집 가격을 올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실수요자가 정말 합당한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는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이 시애틀 그 이런 어떤 그 풀뿌리 경제 맨 밑에 있는 풀뿌리 경제 굉장히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그 인벤토리,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인벤토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오늘부터 더 이상 신규 리스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먼저 간주를 하고 네. 오늘 팔리는 매매되는 속도로 팔았을 때 기존에 남아 있는 매물들이 이제 주택들이 몇 달에 거쳐서 팔릴 수 있느냐 요걸 따지거든요. 네. 근데 그 인벤토리를 통상 짧게 잡으면 4개월, 많이 잡으면 6개월 이내에 남아 있어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아, 그런 상태에서 건전하게 약간씩 가격이 상승되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남아 있는 게 21개 카운티 전체 합쳐서 2.33개월 어치입니다. 아하. 이것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1개 카운티 토탈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이런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를 본다 그러면 킹 카운티가 1.29개월어치밖에 남지 않았고요. 네. 스노우미시 카운티가 1.91개월치, 피얼스 카운티 가야 한 2.4개월치 정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 전체로 봐서는 아주 극단적인 매물 부족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네. 지난 2월에 3.56개월어치를 남은 거를 필두로 해서 그 매달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3.56개월 남았던 게 지금 10월 달에 보면은 2.33개월어치로 매달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는 매달 판매량이 작년도보다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카운티로만 본다 그러면은 역시 킹 카운티가 가장 그 화랑인 시장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노우미시 카운티, 그 다음이 이제 피얼스 카운티 이렇게 3개 카운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시장 가격은 작년도 대비했을 때 21개 카운티를 한번 아울러서 본다 그러면 약 9.7%. 10%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 이것도 역시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30만 불짜리 집이 33만 불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심지어 이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에서도 예전에 주택 가격이 탑을 형성했을 때보다 아직도 그거를 회복을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스노우미시 카운티가 그렇게 뜨겁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지역들이 2005-6-7년도의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또 사우스 킹 카운티 이 지역 페더럴웨이를 중심으로 한 사우스 킹 카운티 지역이 2005-6-7년도의 가격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조금 뭐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난다면 현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뭐 내년 봄 정도 시즌 여름 시즌 이전에 아마 가장 비쌌던 가격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택시장, 10월의 주택시장 여전히 뜨겁다는 그런 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12월에 들어서 이제, 연방 이제 준비 은행에서 금리 인상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과연 금리 인상이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요 며칠 전에 또 파리에서 그런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요즘은 이 한 나라가 더군다나 미국 같은 나라는 자기 나라만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사실은 아니죠. 그죠? 전 세계 경제를 아울러서 끌고 가야 되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일부에서는 이미 12월 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까지 됐었던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번 건으로. 네. 과연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 금리 인상, 12월 달에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금리 인상, 그것도 0.25% 정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과연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게 내 실생활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사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팔고 사는 거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무슨 그게 연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렇게 호들갑들이냐? 나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나? 예, 이제 조금 이제 크게 보시면은 이 금리 미국 중앙은행에서 하는 금리 인상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혹자간에는
저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6명만 넘어가면, 6명만 누구하고도 연결하면 이 전 세계 아무하고도 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들 네. 얘기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는데요. 네. 이 미국 경제는 더더군다나 6명을 넘어갈 필요도 없고요. 바로 다음번으로 넘어가면은 전 세계 경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기침을 하면 다른 나라들은 감기 걸린다고 그러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특히 이제 그 동남아시아권, 아시아권이라든가 그 중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은 직격탄을 맞게 돼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간단하게 요거를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이 지금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미국의 돈이 신흥 개발 국가로 많이 흘러 들어가 있죠. 그 돈들은 네. 그 나라에 흘러 들어가서 주식 시장에도 들어가고 부동산 시장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도 재투자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돈이 쓰이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0.25%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 돈이 해외를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겠느냐.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돈의 금액이면 0.25%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0.25%로 시작되는 거지 그걸로 끝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계속 올라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나마도 네. 그 0.25%가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입니다.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금액에서 0.25%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한번 인상의 기조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도가 네.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이 무서운 거죠. 그렇게 되면 아시아권 국가라든가 중남미권 국가라든가 이런 이제 신흥 세계에 뻗어 있는